애널리스트 보호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동욱 연구위원 모시고 LG화학과 SK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LG화학과 SKC 살펴보는 것도 네, 그렇죠. 중요하지만 네. 그 주말에 급락했던 네. 국제유가에 대해서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네. 뭐 원인을 담당하시진 않겠지만 네. 네.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배럴당 20불 얘기까지 좀 도는 것 같은데요. 배럴당 20불이요? 네. 네. 지금 뭐 어제도 좀 급락했고 그 러시아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셰일오일에 대한 그 리스크를 상당히 크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또 증산 얘기가 나오면서 수요가 지금까지 밑바닥인 상황에서 공급까지 줄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른 유가 하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업계 리포트들 나오는 사이트를 봤더니 미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저기 점치는 그런 그 리포트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셰일 쪽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예, 영향이 있겠죠 그래도 네네 그렇군요. 네. LG화학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동률 수율이 문제가 됐었는데 네. LG화학의 신규 폴란드 배터리 공장 네.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작년도 재작년도에 30기가와트시까지 늘렸고요. 근데 이게 신규 플랜트고 공법을 신규 공법들을 많이 적용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가동률이 썩 좋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회사 측도 가동률이라든지 수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가이던스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요거의 벤치마크로 보고 있는 게 차트 하나 보시면 네. 폴란드향 국내 배터리 소재 수출 추이인데요. 확실히 작년도 상반기에는 이 문제가 좀 돼서 가동률이 좀 적었지만 국내 동박이라든지 양극재 흑연 같은 게 폴란드향 국내 수출량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LG화학의 기존 넘버 원 증설부는 지금은 조금은 가동률 수율들이 올라갔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요거를 좀 벤치마크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도 상반기에 상당히 뭐 실적들이 안 좋았었는데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좀 해소되는 느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이 최근 배터리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죠. 네, 어떤 맞습니다. 요인들이 작용을 한가 봐요. 우선은 유럽 쪽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뭐 가솔린이라든지 CO2 규제 때문에 유럽의 하이브리드라든지 EV 쪽 출하량들이 상당히 많이 늘면서 거기에 따른 점유율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상당히 점유율이 높았었는데 최근에 뭐 수요 둔화 때문에 중국 쪽 배터리 회사들 점유율들이 좀 빠진 영향도 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배터리 플랜트가 뭐 유럽 업체들의 배터리 플랜트가 그렇게 크지 않는 상태에서 LG화학은 올해 30기가와트시 정도 늘리면서 올해 기준으로 60기가와트시까지 늘렸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플랜트 대규모 플랜트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요 세 개가 유럽의 대규모 플랜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도 합작으로 노스볼트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CATL도 유럽 쪽 플랜트를 짓고 있긴 한데 이 물량들이 뭐 올해라든지 내년도에는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뭐 EV 성장 수혜는 LG화학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1분기 점유율 보시면 23%로 파나소닉이 이어 세계 넘버 2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 시장은 지금 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CO2 규제라든지 이산화탄소 규제 때문에 올해 EV 시장이 작년 대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점유율 효과 상승 효과를 고려했을 때는 LG화학이 상반기는 기대보다는 조금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 이슈 좀 해결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점유율이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넘버 2 공장이 지금 가동은 됐고요. 그러면서 동사의 폴란드 생산 능력이 60기가와트시까지 늘었고 요게 지금 램프업 중에 있기 때문에 한 3회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폴란드향 물량들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가 폴란드 공장이 부지가 없어서 동사가 인근 공장을 또 하면서 부지를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 공장은 추가적인 증가 효과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GM이 전기 자동차라든지 배터리 관련된 뭐 EV 데이를 했는데요. 거기서 뭐 NCMA라는 차세대 배터리 관련된 거를 LG화학과 협력해서
개발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GM은 2023년까지 LG화학과 합작 배터리 공사를 미국에서 건설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수주 효과도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오늘 좀 배터리 주가 좀 조정받고 있겠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LG화학의 배터리 부분의 성장성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저기 좀 5% 정도 네.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건 요인이 뭐 중국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중국보다는 지금 가장 투자 포인트가 유럽향 EV 생산 능력 증가인데 코로나 뭐 이탈리아라든지 뭐 예. 독일 뭐 이런 쪽 계속 확진자 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좀 판매량 둔화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보다는 이제 유럽 쪽 네. 그쪽이 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LG화학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SKC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최근에 인수한 KCTF 네. 이 가동 현황은 어떤지 특히 이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KCFT라고 동박회사를 올해 3월에 완전히 인수를 완료를 했고요. 근데 이게 기존 주주가 PE 쪽이었고 그리고 노조 간에 좀 문제가 있어서 파업이 작년 12월 동부터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차트 하나만 보시면 KCFT의 동박 수출량 추이인데 확실히 뭐 3분기 이후부터는 계속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파업에 대한 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1월 말 이후 파업 완전히 종료됐기 때문에 2월부터는 동박 수출량 정상적으로 좀 가동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동박이 뭐 그래도 이제 전량 뭐 국내 엘사 쪽에 폴란드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임원량들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KCFT 증설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캐파가 동박 생산 능력이 2만 톤 정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1만 톤을 완공을 했는데 이제 파업 이슈 때문에 조금 지연된 영향들이 있고요. 근데 3월부터는 시 생산 들어가면서 올해 생산 능력은 3만 2천 톤까지 캐파 늘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추가적으로 넘버 5 생산 능력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동박 생산 능력 4만 2천 톤으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물량 증가 효과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에 떠나서 SKC 코롱 PI 지분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매각 완료하면서 올해 1분기에는 세전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 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코로나 이슈라든지 중국 이슈 때문에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빠질 수 있겠지만 세전이익 단기 수익은 큰 폭의 개선이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네. 지금 그 SKC의 그 주가 움직임을 보니까 코로나19 사태가 그 벌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견조하게 네. 밀고 오는 결국 이제 실적도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KCFT가 뭐 작년도 마진율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게 올해 1분기부터 연계 편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 최근에 뭐 테슬라 효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좀 올랐던 경향도 있고 근데 오늘 또 주가 조정 받는 거는 뭐 SKC도 결국에는 배터리 업체에 대해 동박을 팔기 때문에 유럽형 물량들이 빠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박은 추가적인 증설되는 경쟁사들이 있지만 수요 정상들이 성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중기적으로도 동박은 높은 마진율들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박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 그 일종인가요? 동을 원재료로 사용해서 이제 2차전지 음극재 이제 사용되는 2차전지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우리가 알기로는 이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제일 크다라고 어저께 알고 있었는데 네. 꼭 그런 건 아닌 모양이죠? 중국이 우선 아직까지는 가장 크고요. 근데 시장 성장이 올해 더 확 급격히 늘어나는 게 유럽이고 그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올해 유럽 시장이 중국 시장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